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카페에 어떤 분이 올린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올려주셔가지고 요거 소매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근래 이 사진을 보고 다른 디자인들은 요 디자인이에요. 실루엣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소매가 주름 잡아서 하는 저 소매를 한번 가르쳐 드려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옷을 제작하게 됐어요.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던 원단은 우분이라는 원단인데 우분은 보통 필로 이렇게 감겨 있죠. 그래서 1야드, 2야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건데 오늘 요 원단은 다이마루 원단이에요. 다이마루 원단은 보통 티셔츠에 많이 사용하는데 신축성이 좋고 그 다음에 땀 흡수력도 좋고 여러 가지로 편해요. 굉장히 편안한 원단인데 오늘 그 원단을 가지고 원피스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소매 부분에서는 어려울 텐데 다른 부분이 쉽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패턴 먼저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다이마루 원피스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장을 놔야 되는데 이 기장은 한 발목 위 정도로 해서 좀 길게 만드는 게 좀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7, 8 정도 기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종이가 이 전지 종이는 43인치죠. 오늘 기장은 47 정도로 갈게요. 47 정도로 갈 거기 때문에 자, 위에서 2인치 정도 떨어져서 선을 그려주시면 41인치 기장이고 플러스 6인치 하면은 47 기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 사용하는 원형 패턴도 66 원형 패턴을 사용하고요. 자, 뒷판을 목 뒷중심 뒤 여기 기장에서부터 딱 맞추셔서 카피.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 옷에 품을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바로 입는 옷이니까 품도 넉넉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품은 3인치 전체 12인치 품을 나갈 거예요. 한쪽에서 3인치 품을 나간 다음에 자, 품을 나간 다음에 나간 거에 반을 내려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은 좀 이 다이마르의 특성이 좀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가 파져 있는 것보다 좀 3인치 나갔는데 1인치만 내릴게요. 3인치 나갔는데 오늘은 1인치. 자, 그러면은 원 거기서 1인치 정도를 나갈게요. 1인치 나간 다음에 어깨도 자, 어깨 여기 다트가 있는데 요거는 정장이나 이렇게 핏한 옷을 쓸 때 쓸 거고요. 보통은 요 다트를 무시하세요. 다트를 무시하면 뒷판이랑 이렇게 맞췄을 때 여기를 좀 쳐야 될 거예요. 조금 튀어나와 있어서 쳐야 되니까 요거 무시하고 똑바로 선을 그려주세요. 살짝 고기거든요. 똑바로 선을 그려주셔서 이런 옷들은 사용하시면 돼요. 뭐 브라우스라든지 타이트한 옷 외에는 요거를 직선을 해서 요 다트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자, 없앨 때 요 끝부분, 어깨 끝부분은 앞판에 맞춰서 이만큼을 쳐주시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직선으로 놓으셨죠. 그런데 요 옷이 여기 주름을 이렇게 쫙 많이 잡잖아요. 주름을 잡았는데 어깨 끝에다가 지금 어깨 끝점에다가 주름을 잡으면 이게 처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인치 정도 위로 잡아주면 살짝 이 옷 자체가 살짝 늘어나면서 어깨에 맞춰주면서 주름이기 때문에 처지는 것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 원형에서 반인치 정도 들어갈게요. 자, 원형 패턴에서 반인치 정도 들어간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서 암홀을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암홀이 예뻐야지만 되기 때문에 오늘 잘 보세요. 이렇게 품은 크고 어깨 작을 때 암홀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암홀자로 이렇게 딱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에 그리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암홀자로 중간 정도 내가 원하는 품 정도를 한 이 정도에서 품을 살짝 늘어나 주겠죠. 그럼 이렇게 품을 늘어나면서 두 번을 쓰시는 거예요. 반대인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쓰면서 살짝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을 쓰시는 거예요. 암홀자를 이렇게 놓고 한 번은 이렇게 놓고 한 번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이렇게 놓으시는 거. 암홀자를 두 번 그려주시면 이렇게 품이 큰 옷을 그릴 때 좋아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목도 이렇게 바로 입어야 되니까 목을 좀 옆으로 팔게요. 자,
한 모으고 너무 파는 것보다 반인치 정도만 팔게요. 반인치 파고 반인치 내릴게요. 반인치 파고 반인치 내린 다음에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품을 지금 쭉 나갈 건데 그대로 내리는 H 라인으로 쓸 때는 걸을 때 조금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 정도에서 한 일반 정도, 약간의 A 라인으로. 자, 끝부분에서 일반 정도 살짝 이렇게 나가볼게요. 이렇게. H 라인보다는 살짝 A 라인으로 해야지 걸을 때 편하겠죠. 너무 H 라인으로 좁아지면은 걸을 때 불편하잖아요. 다이마로 늘어난다고 해도. 그래서 살짝 A 라인으로 갔어요. 보기에는 그냥 H처럼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허리 표시 해주시면 뒷판은 끝났어요. 골시로 갈 거고요. 뒷판은 끝났어요. 자, 앞판 갈게요. 소매 뜰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설명을 하면서 앞판으로 가볼게요. 자, 앞판을 잘라서 앞판을 뒷판이랑 똑같이 밑단이랑 앞중심을 똑같이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앞중심이나 밑단을 똑같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 자, 그 다음에 허리라인. 똑같이 비치는 부분에 허리라인 체크해 주시고, 앞판 원형을 가지고 맞출게요. 자, 이 옷도 옆 다트가 없어요. 다트만큼을 내려서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자, 목도 앞판, 목도 반인치 팔게요. 자, 목은 옆에를 반인치를 파고 앞에는 3인치 정도 좀 이렇게 깊게 팔게요. 그래야지 입기가 편할 거니까요. 자, 3인치 정도를 내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자로 이런 식으로 굴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유넥처럼 이렇게 굴려서 네크라인을 완성했어요. 자, 뒷판 어깨를 재니까 4반이 나왔네요. 여기도 똑같이 4반이 나오도록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앞판도 뒷판이랑 비치는 데랑 똑같이 카피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체크하시고, 얘도 암호를 그릴게요. 암호를 그리는데 한 번에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자연스럽게 그리고, 끝에 가서 살짝, 여기 부분 직각을 살짝 맞아줘야지만, 여기가 아무리 앞에는 직각이 맞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예쁘게 소매가 달리는 거죠. 자, 이렇게 암호까지 이렇게 그려주시고, 골시로 하면은, 플러스 6인치 할게요. 그렇게 되면 앞판도 끝났어요. 자, 앞판이 끝났는데 먼저 우리 소매 진동둘레를 자르기 전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소매 진동둘레를 체크했더니 11인치, 앞판이 11인치고요. 뒷판이 11반이네요. 이렇게 해놓고 잘라볼게요. 자, 이제 소매를 뜰 건데요. 먼저 소매는 주름 잡히는 얘를 뜨기 전에 기본 소매를 먼저 하나 뜰 거예요. 자, 기본 소매를 하나 먼저 떠볼게요. 자, 접으신 다음에 한 소매통을 한 14인치 정도로 가볼게요. 14인치 종이니까 한 7인치 정도 놓고 선 하나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소매가 아까 11, 10반 놨으니까 여기도 뒷판, 앞판 진동둘레까지 나가주시고요. 자, 위에 부분은 3반, 밑에 부분은 1반 정도로 그리고 선을 그릴게요. 여기 3반, 여기 안으로 들어온 거 1반 해서 소매를 이렇게.
자, 소매를 여기서부터 빼죽하지 말고 항상 바느질든지 이렇게 좀 평행 오다가 이렇게 휘어지게끔. 자,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거를 4인치 정도 내려올게.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4인치 정도 내린 다음에 밑에를 13인치. 자, 밑에는 여기는 13인치로 갈게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그려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이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펼치시면 이쪽이 앞, 이쪽이 뒤예요. 자, 뒷부분을 맞춰 볼게요. 뒷부분을 사 이렇게 맞춰 볼게요. 쭉 맞추니까, 뒷부분 맞추니까 여기네요. 자, 앞부분. 자, 얘는 잘라서 벌릴 거니까 굳이 앞에 부분에 진동을 안 맞추셔도 돼요. 그냥 똑같이 맞추세요. 딱 놓으니까 여기를 딱 맞췄어요. 여기가 어깨랑 만나는 선. 자, 여기 선과 여기 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맞췄던 선, 이렇게. 이렇게 맞췄던 요 선과 요 선을 체크해 주시고, 자, 이렇게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어렵죠? 자, 어려운데 천천히 다시 한번 보면서, 소매만, 목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소매가 좀 어려울 건데, 예쁜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요 정도의 노력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소매를 놓으신 다음에, 자, 이 중심에 선을 하나, 여기 어깨선이랑 긋고, 자, 양쪽으로 2인치씩 선을 체크를 할게요. 2인치, 2인치, 여기도 2인치, 2인치. 자, 이렇게 체크를 하셨으면, 자, 요 가운데랑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얘도,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잘라 볼게요. 자, 먼저 자르기 전에 우리 섞일 수 있으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한번 그려놓을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8인치 정도까지 벌릴 거예요. 18인치까지 벌릴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얘네들을 여기까지 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벌려줄 거예요. 이렇게. 자, 얘를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13인치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인치로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벌린 다음에, 자, 이렇게 끝부분에다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13이니까 가운데면 6반 위치에서 이렇게 올려서,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여기가 중심이 될 거예요. 중심이. 여기서부터 2반, 여기서부터 2반, 여기다가 맞춰주세요. 이렇게. 딱 2반. 여기 중심에 맞주름을 잡을 거예요. 맞주름. 자, 맞주름 잡을 건데, 여기랑 2반, 여기 2반. 이렇게 맞춰주시고, 또 여기서부터. 자, 얘네는 3인치를 잡아주세요. 3인치. 자, 2반을 첫 번째 맞주름 잡는 애는 2반, 여기서부터는 3인치를 잡아서 이렇게 놓아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3인치. 여기도 3인치를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서도
여기도 3인치로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3인치, 3인치, 3인치를 맞춰주시는 거고, 자, 이쪽도 그러면 똑같이 3인치, 3인치를 맞출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인치, 3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놓은 다음에 내가 카피한 걸 그려줄게요. 끝부분을 이렇게.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르실 때는 자. 자, 이제 자르실 때 접으면서 자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으면서. 자, 이렇게 접으면서 선이 삐뚤어진 데는 살짝 맞춰주세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잘라주시면 이렇게 패턴이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이마르 홈의 주름 원피스 패턴은 이렇게 완성됐고요. 재단할 때 재단은 보통 한 2마 정도 들어갔어요. 이쪽은 2마 정도 들어갔고 앞판, 뒷판 한 폭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소매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재단했어요. 자, 원단을 재단을 할 때 이게 앞판, 뒷판 다 골시잖아요. 자, 골시이기 때문에 이 원단에 이 끝부분을 반을 접은 다음에 이렇게 끝부분을 살짝 가위바위보 딱 양쪽에 내주세요. 여기를 살짝 내주시고 자 이렇게 내주신 다음에 반을 아까 이 넛지를 넣었던데 여기 넛지를 넣었던데까지 반을 딱 접어주시는 거예요. 자, 한 폭에서 앞판, 뒷판이 나오니까 요쪽을 한번 볼게요. 자, 밑에 기장은 6인치 플러스 할 거기 때문에 6인치 플러스 하고 1인치 남겨놓고 7인치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하니까 한마 4치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소매에서, 소매는 한 6치가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2마면 이 옷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인치 길게 한 다음에 시접은 1인치를 줬어요. 꺾어서 박을 거기 때문에 자 옆에 시접은 반인치 줄게요. 반인치 자, 목은 지금 바이어스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목은 우리가 대끼라고 하는데 시접이 없이 자를게요. 시접이 없이 자, 기장은 밑단 기장은 1인치를 줄게요. 그리고 자, 반인치를 주는데 자를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잘라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목 부분에 바이어스로 목 부분을 처리를 할 건데, 원래는 바이어스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이마를 좀 늘어나는 원단은 그냥 자기 결로, 푸더 결로 자르셔도 돼요. 1과 2분의 1로, 1과 2분의 1로 잘라줄게요. 봉제를 해볼 건데요. 봉제는 첫 번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보여드리는 누드 고무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깨를 늘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누드 고무줄이랑 같이 박는 장면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목 부분에 바이어스를 칠 때는 바이어스 결로 자르지 않고 늘어나는 원단일 경우는 푸서로도 가능하고요. 너무 이 다이마루 같은 경우는 박다 보면 삐질삐질 되기 때문에 심지 하나 붙이면서 튼튼하게 박아봤어요. 자, 우리 한번 만드는 영상도 한번 보고 올게요. 아까 다이마루 이 바이어스 끈감을 잘랐잖아요. 원래는 심지를 붙여주는 건 아니에요. 심지를 붙여주는 건 아닌데, 이 다이마루 같은 경우는 여기를 박을 때 삐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박으면서 옆으로 볼록볼록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를, 얇은 심지를 하나 붙여줄게요. 자, 심지는 바이어스로 재단이 돼야 되고, 얘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푸서로 하셔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심지를 붙여주셨으면, 네, 접을 거예요. 반을 딱 접어줄게요. 자, 이렇게 반을 접어 주신 다음에 또 반을 이 반에 반을 또 양쪽으로 접어 주시는 거예요. 끈을 접어서 이렇게 박아 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미싱하러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어깨를 박을게요. 어깨 박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물건 같아요. 자, 고무밴드인데요. 투명 고무밴드인데 이렇게 늘어나요. 투명 고무밴드를 어깨 박을 때 다이마루는 어깨가 늘어나지 말라고 다대테이프를 붙이면 안 돼요. 이게 신축성이 없어지면은 나중에 세탁을 하거나 그랬을 때 고기 부분만 당길 수 있기 때문에 다이마루에서 어깨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투명 밴딩을 사용해서 같이 박아주는 거예요. 딱 이렇게 박을 때다가 딱 놓아주시고요. 앞판, 뒷판 이렇게 딱 맞춰서 놓아주시고, 그리고 박는 곳에 투명 밴드를 딱 위치에다가 놓으세요. 자, 그렇게 하고, 대박원까지 해서 딱 놓으시고, 투명 밴드를 가는 길에 딱 이렇게 놓으시고, 같이 투명 밴드랑 요 투명 밴드랑 요 원단들이랑 살짝 같이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딱 하면은 밴드가 다시 원상태로 가면서 나중에 이거 당겨도 뜯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밴드가 당기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다시 원상태로 안 오는데 이 우리 투명 밴드를 박아놔서 원상태로 이렇게 잘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 밴드를 어깨랑 같이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어깨를 박으셨으면 옆에 부분을 같이 이렇게 박아볼게요. 자, 옆에 부분을 박을 때 지금 원래는 니오노바라는 오바로클 치면서 미싱을 같이 하는 기계로 옆선을 박아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게 없잖아요. 이럴 때는 살짝 두 개를 잡고 살짝 당겨주면서 하세요. 살짝 당겨주시면서, 너무 당기지 마시고요. 살짝 두 개를 잡고 살짝 당기면서 이렇게 박아주시면은, 당겼을 때 뜯어지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자, 요 바이어스를 여기다가 딱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바이어스 감을 여기다가 이렇게 물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주시면서.
자, 땡기시면 안 돼요. 땡기시면 안 되고 살짝 놓아주시고 얘를 바이어스로 이렇게 살짝 감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을 바이어스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셨으면 소매에 달아 볼게요. 자, 먼저 소매는 주름을 먼저 잡을게요. 소매 주름을 이렇게 소매를 잡아서 고정을 4분의 1로 끝부분에 고정을 해주세요. 디자인은 올이 안 풀리기 때문에 그냥 박아서 하시면 돼요. 원래는 다이마루 원단은 니오노바라는 지금 여기 있는 게 니오노바인데 오바로코하고 미싱이 같이 되는 니오노바라는 걸로 박아야지 뜯어지지 않는데 그 기계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살짝 당기면서 박으시면은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지금 살짝 언급해드리면은 다음 시간에 굉장히 예쁜 옷이 올라와요. 원피스인데 너무 예뻐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